시작. 행복합니다. 둘, 셋, 넷. 행복합니다. 갑자기 왜 거기서 멜로디가 이상해질까? 자, 괜찮아요, 멤버들. 자, 앞에 한번 볼게요. 자, 행복합니다 가는데요. 자, 보세요. 행복합니다 앞에와 두 개가 나오는데 앞에가 세고 뒤에가 좀 낮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 행복합니다 항상 노래 부를 때 악보를 보시면 가사만 보지 마시고 음표를 좀 봐주시면 그 앞에 쉼표가 있냐 없냐를 꼭 봐주셔야 돼요. 한 박자 쉼표, 행복합니다 앞에 한 박자 쉼표. 그럼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행복합니다. 셋, 넷. 행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행복합니다. 셋, 넷. 행복합니다. 센스 있는 어머님 때리려다가 맞춘 거. 자, 갑니다. 둘, 시작. 행복합니다. 한 번.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해도 앞에 뭐가 있냐? 한 박자가 있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시작. 아니요 때릴 때 지 하면 안 돼. 시작.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앞에 나올 때 뭐가 들어온다? 무조건 한 박자씩 때립니다. 그거 계약해야 돼. 손 들어보세요. 시작. 쿡, 쿡, 쿡. 이게 세 번 됩니다. 어떻게 시작?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한 번. 지금부터 행복한 준비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행복할 사람, 소리 질러! 그 다음에 노래 들어보세요. 갑니다. 내 곁에 당신이. 노래 해보세요. 시작. 내 곁에 당신이. 자, 이 노래 표현하면 어떻게 손으로 표현할까요? 시작. 내 곁에 당신이. 그래요. 내 곁에 당신이. 이렇게 시작. 내 곁에 당신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말 시작. 내 곁에 당신이. 잘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내 곁에 당신이. 자, 그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가 올라가. 이렇게 있으니. 시작. 이렇게 있으니. 내 곁에부터 시작. 내 곁에 당신이.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니. 좋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내 곁에 당신이.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니. 언제부터 행복하대요? 지금부터. 자, 노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할 때 또 앞에 한 박자가 붙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시작.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송강호가 하나 작곡가니까 일러드리는데 지금부터 점점 멜로디가 내려가요. 행복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슴에서 나와야 되니까 세게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세게 가지 말고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시작. 노래하지만 아웅아웅을 하세요. 자, 1조 시작. 1조 대단해요. 말 같지도 않은 노래를 따라하시느라고 지금. 자, 이게 감정화하기에는 좋아요. 발음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지. 아웅아웅. 자,
2절 저를 보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 1조 아자. 오늘 2조가 청소하고 갈 거니까. 자, 3조 시작. 잘했습니다. 자, 오늘 2조 아자. 한 번에 기회 더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2조 표정 그냥 차라리 청소하고 갈게요. 이게 맞다니까.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내가 내 당신이.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니. 한 번, 네 번.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시작. 세상 어쩌다.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들었나 확인하는 거 시작. 세상 어쩌다. 살다가 어쩌다에서 어디 단어에다가 힘을 줄까요? 살다가 어쩌다. 시작. 살다가 어쩌다. 하나, 둘, 셋, 넷. 살다가 어쩌다. 그런데 끝에 음이 올라. 살다가 어쩌다가 아니라 살다가 어쩌다. 예, 그 끝음을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살다가 어쩌다. 그 다음에 노래 들어보세요. 시작. 행여나 힘들 때. 여기서는 어디에 힘을 줄까? 힘. 행여나 힘들 때. 시작. 행여나 힘들 때. 그럼 살다부터 시작. 살다가 어쩌다. 행여나 힘들 때. 자, 끝음은 다 올려주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살다가 어쩌다. 행여나 힘들 때. 자, 그 다음에 노래 갑니다. 시작. 아, 자, 잘했어요. 자, 든든한 할 때 여러분 보시면요. 든든한은 한 박자 반인데, 이거를 항상 제가 쳐보세요. 한 번 때리고, 두 번째 때렸다 뛸 때 등이 한 박자만. 쳐보세요. 어머니 쳐보세요. 손 드시고, 시, 보세요.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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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한. 1조 세 번, 시작. 이 정도면 지금 잘한 거예요. 90점, 2조, 시작. 일단, 패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1, 3조, 시작. 든든한, 든든한, 든든한.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시작. 든든한, 든든한. 그래요. 아까부터 뭐 시키면 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청소하고 가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시작. 든든한 버팀목이 돼. 일곱 박자의 대리 시작. 든든한 버팀목이 돼. 손들어 제가 앉아먹죠. 여기까지 합니다. 자, 갑니다. 준비. 하나, 두 번, 세 번.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살다가 어쩌다. 행여나 힘들 때. 두 번, 세 번. 든든한 버팀목이 돼. 자, 특히 조심할 게 뭐냐면 든든할 때 한자가 같은 멜로디라서 든든한 시작. 든든한 시작. 든든한 시작. 든든한. 그리고 버자를 붙이세요. 시작. 자, 그렇게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노래 들어보세요. 갑니다.
두 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높고 두 번째는 낮아요. 자, 시작. 당신이 곁에 있으니, 당신이 곁에 있으니. 시작. 당신이 곁에 있으니. 두 번째. 당신이 곁에 있으니. 이럴 때 여러분들, 당신이 곁에 있으니, 당신이 곁에 있으니. 이렇게 손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보시고 준비. 하나, 둘, 셋. 당신이 곁에 있으니, 당신이 곁에 있으니. 자, 그 다음에 행복합니다 들어갑니다. 들어보세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첫 번째 높고 두 번째 낮다는 거. 자, 여러분 한번 때리면서 시작. 행복합니다. 한번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번 때리면서 시작.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때리고.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1절은 행복합니다로 시작하고 2절은 뭘로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때리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둘, 셋, 넷. 지금부터 사랑합니다.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신민이가 제 노래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